자, 오늘은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아, 이거 아주 잘 아시면 좋은 내용입니다. 꼭 약간 들어만 보셨다면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 10월 23일 날, 그것도 일요일에 어디서 서울은행 회관에서 뭐가 열렸어요? 비상거시 경제금융회의라는 게 열렸습니다. 자, 비상거시 경제금융회의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자, 여기에 누가 참여했냐? 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개최를 했고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그리고 김주용, 아, 죄송합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그리고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어이구, 모였습니다. 한국 경제 핵심적인 인물들이 다 모였네요. 그것도 일요일에 이 고위공무원들이 다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금일 회의에서는 최근 변동성이 높아진 회사채 시장과 단기 자금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시장 안정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정부와 한국은행은 지금 대내외 복합적인 요인으로 현재 시장 상황이 뭐라고요? 매우 엄중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 필요하면 가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모두 총동원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올라 생각하는 것보다 상황이 심각하죠. 자,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는 함께하지 못했던 행안부와 국토부, 관계부처까지 정책 공조를 펼쳐서 시장 안정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모인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자리에서 불안 심리 확산 방지하고 유동성 위축 방지를 위해서 바로 50조 원 이상 되는 플러스 알파 되는 금액을 풀겠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갑자기 일요일날 모여가지고 50조 원이 되는 금액을 풀겠다는 얘기가 나온 걸까요? 이 50조라는 금액이요. 아, 큰 돈은 맞는데 너무 큰 돈이다 보니까 약간 체감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 비교를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지난 코로나 방역 시절에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이 25만 원씩 나간 적이 있잖아요. 저도 받았었는데요. 그때 이제 마신 거사 먹었는데. 그때 지급되었던 금액이 총 13조입니다, 예산이.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줬을 때. 50조면 어느예요? 지금 대한민국 인구수가 5,100만 조금 넘거든요? 거의 1인당 전 국민에게 개인당 거의 100만 원씩 지급할 수 있는 돈이에요. 그만큼 큰 돈입니다. 그 돈을 일요일에 모여서 갑자기 풀겠다고 선언을 한 거죠. 그만큼 상황이 어때요? 매우 안 좋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그 푸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듣는 단어죠? 레고랜드 사태에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레고랜드 사태는요, 바로 여러분이 하시는 것처럼 무슨 내용이에요? 강원도에서 레고랜드 건설을 추진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건설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뭘 해요? 채권이라는 걸 발행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발행한 채권들을 사달라고 투자자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뭐라 그래요? 강원도에서 이거 못 갚습니다. 저희 회생 신청할게요. 하고 디폴트를 선언을 해버립니다. 못 갚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레고랜드에서는 이걸 아니 강원도에서는 레고랜드를 만들기 위해 돈이 필요했고 그 돈을 구하기 위해서 강원도라는 지자체 이름을 걸고 채권을 발행했어요. 그 다음에 투자자를 모아서 돈을 이렇게 빌렸는데, 이제 와서 못 갚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희생신청을 한 겁니다. 아니, 돈을 빌려놓고 못 주겠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응? 그런데요, 사실은 이런 일들은, 이렇게 돈을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회생신청하고 이런 일들은 종종 일어나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가 뭐냐면요. 이 강원도에 레고랜드 채권 등급에 있어요. 이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레고랜드 채권은요, 보시는 것 같이 A1 등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매우 높은 신용 등급의 채권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채권 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인 강원도가 직접적으로 지급 보증을 썼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요. 그런데 이러한 지자체에서 보증하는 최고 등급에 가까운 채권이 못 갚겠다고 디폴트를 선언하고 회생 신청을 하려는 거를 보면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당황을 하겠죠. 야, 강원도 너네 믿고 투자했는데 뭐야? 근데 문제는 투자자들만 당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평소에 듣고 보고 많은 그런 것들과 그리고 보지 못했던 이런 크고 작은 것들.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지금 건설 자금 조달에 문제 있는 데가 또 어디 있어요? 둔촌주공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크고 작은 사업들은 모두 채권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수많은 사업들의 근간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강원도에서 이거를 의도를 했든 의도를 하지 않았든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지금 대한민국 최고 신용 등급에 가까운 채권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시장에 공표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항상 왜 TV나 뉴스나 유튜브 보면 항상 나오는 내용 뭐예요? 경기 침체다, 경기 악화될 것이다, 금융 위기다, 응?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24년 만에 IMF 이후 최고 수치다. 얘기 나오잖아요. 그 항상 염두에 뒀던 경기에 대한 불안정성이 잠재해 있었다면, 이번 레고랜드 사태는 내 눈앞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거 내년 예산으로 다시 갖겠다고 한것 같은데? 레고랜드 이번 연도에 다시 지급하겠다고 얘기하는 것 같던데? 이 얘기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이미 정부와 마찬가지인 지자체에서 보증하는 채권 자체가 불안정성을 보여버렸어요. 그런데 그 밑에 등급에 위치한 다른 금융이나 은행, 증권사, 회사들이 발행하는 채권들은 사람들이 그거를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겠냐고요. 그리고 투자를 계속 하겠냐고요. 그 밑에들이 가장 견고한 채권 등급이 무너지면서,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알려주면서 그 밑에 등급 채권들이 다 같이 흔들려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 국내 시장 경제에서 돌던 이런 채권에 대한 자금 흐름은 끊길 겁니다. 그럼 경기는 빠르게 악화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지금 우리나라 돈의 원화 가치는 보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 우리가 결국 맨날 킹달러, 킹달러라고 외치던 외화 자금마저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냐? 국내 시장에 대한 신용도가 불안정하다고 생각되니까요. 그만큼 큰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급하게 경제를 전담하고 있던 핵심 인력 고위공무원들이 모여서 일요일날 모여서 50조 플러스 알파크 이상이라는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서라도 이 불을 끄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레고랜드 사태를 보면서 단순한 스팟성 해프닝에 그치면 안 되고요. 이게 어떠한 문제와 연결이 되고 이러한 어떠한 위험들이 언제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 져야 할 책임과 의무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깊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으로 이렇게 해서 오늘은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해봤고요. 사실은 오늘 이 짧은 영상에 이 많은 내용들을 모두 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다른 관점에서 해석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간단하게 한번 1차적으로 풀어봤고요.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수 없이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상을 다른 시간보다 이브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